학교에 다시 돌아오기 전에는 일반 교회에서도 섬겼고 선교사도 섬겼고 2000년부터는 잠시 총회 세계 선교부에서 총무로 잠깐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의 마지막 시간에는 끝까지 남는 자 중요성을 제가 잘 아는데 여러분들 피곤하실 텐데 오늘 보니까 5시부터 저는 이제 수업이 있어서 오늘날 대화방 수업이 많아서 앞에 선생님 제가 참여하지 못했고요. 지금 왔지만 정말 이렇게 끝까지 남으신 여러분들 대단하시고 정말 칭찬을 드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일찍 맞춰보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고 한번 공부하기 전에 기지개 한번 피고 공부하셨어요. 제 강의 내용이 은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들으시면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좀 피곤하신 분들은 적절하게 또 시간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서론에서 학습 목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은 다 아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한 마음에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교회가 무엇인가? 종교개혁 전문가이신 박경수 교수님께서 앞서서 장로교회 가장 큰 기본이 되는 책인 스코틀랜드 치지선을 가지고 아마 이미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부원하자는 건 아니고 흐름을 위해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로교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장로가 무엇인가 한국 장로교는 누군가 그리고 한국 장로교회의 장로는 누군가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미래를 전망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장로교회는 언제 생겼냐 여러분 유인물에도 다음 페이지 옮겨주세요. 네. 종교개혁의 산물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본격적인 개혁보다는 조금 고치면 어떻게 했는가. 카톨릭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좀 고치면 어떻게 했냐 해서 하는 굉장히 소극적인 그래서 우리가 그를 에라스무스형이라고 합니다. 에라스무스가 교회를 좀 고치면 되지 않겠냐 그 정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류 종교개혁, 또 하나는 과격한 종교개혁. 이게 종교개혁의 두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카톨릭도 적이 없을 때는 태평성대인 줄 알고 성경도 보면 우리가 평안이 중요하지만은 또 생각 없이 지내다 보면 안일해지잖아요. 그래서 평강을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시지만 안일은 문제 삼으신 것처럼 카톨릭이 안일하게 있다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큰 변화가 되니까 카톨릭 자체가 또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카톨릭 종교개혁 아니면 반종교개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에라스무스 형의 종교개혁이 있고 이쪽은 카톨릭의 종교개혁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그렇게 양 끝에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뭐냐면은 깔뱅과 루터로 대표되는 주류 종교개혁. 우리가 이제 거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류 종교개혁이 철두철미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아주 극단적인 종교개혁까지 나가겠다는 것이 이제 과격한 종교개혁이고요. 그동안은 이 과격한 종교개혁 형의 교회는 우리 한국에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순화된 교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이제 주류 우리가 종교개혁은 주류 종교개혁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뭐냐 이제 루터교와 개혁교입니다. 그럼 주류 종교개혁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마지스트리얼 종교개혁입니다. 마지스트리얼이 뭐냐면 마지스트레이트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요. 마지스트레이트라고 뭐냐면은 정치가 됐습니다. 통치자.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까지는 왕과 교황이 같이 가는 체제였다면
기독교 국가니까 왕과 종교의 대표와 정치 대표가 같이 갔죠. 근데 종교개혁의 배경은 뭐냐면은 주로 시민운동이었어요. 시민사회. 시민사회가 중세부터 근대로 오면서 나타날 때, 그러면 시민사회의 통치자는 누구냐면은 우리가 곧 이제 지방 선거가 있는 것처럼 시민들이 뽑은 시의회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 종교개혁은 바로 이 시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종교개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이런 사회와 협력하는 것보다는 교회 단독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 이제 과격한 종교개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루터입니다. 루터. 근데 루터교 다음에 루터는 독일형의 종교개혁이라면은 스위스형 보다 시민사회가 많이 나온 곳이 어디냐면 스위스인데 그 스위스형 종교개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먼저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나왔고 그리고 쯔빙글리 이후에 쯔빙글리보다 더 위대한 분이 나왔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칼빈 아니면 깔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깔뱅주의, 깔뱅신학 그런 얘기를 하는데 루터는 그 이름 안에 교회 안에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루터교인데 우리는 깔뱅교회라고 하지 않고 개혁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류 종교교회 잘 알려진 기본 종교교회가 두 나라입니다. 루터교와 깔뱅입니다. 그럼 루터는 어떤 사람일까? 종교교육의 문을 여는 사람이고 깔뱅은 그것을 집대성해서 종교교육형 교회를 만든 사람이 깔뱅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교회가 또 줄을 알아줘요. 왜냐하면 용어가 다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유럽 대륙에 남아있는 건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스위스형에서 나온 그 교회를 전부 다 여기서 개혁교회고 그 개혁교회가 유럽에 남아있는 것을 협의의 개혁교회, 좁은 의미의 개혁교회라고 얘기하고 이게 바다가 넘어서 영국으로 갔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갔다가 또 한국까지 오게 됩니다. 이 영미권 형태의 개혁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장로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개혁교회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좁은 의미의 유럽형, 유럽 대륙형의 개혁교회가 있고 영민권의 개혁교회인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속하는가? 종교교육 가운데서 주류 종교교육, 종교교육 가운데서도 개혁교회, 개혁교회에서도 영민권 장로교회가 우리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를 설명할 때는 뭐 개혁교회란 말도 나오고 개혁신학이란 말도 나오고 헷갈리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교육 가운데는 우리는 주류 종교교육입니다. 주류 종교교육 가운데서는 스위스형 개혁교회다. 스위스형 개혁교회가 유럽 전체 퍼지는데 대륙에 남아있는 것을 좁은 의미의 유럽형 개혁교회라고 하고 영미권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장로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미권으로 넘어간 첫 번째 리더가 누구냐면 존 녹스고 그 존 녹스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든 중요한 문건이 바로 스코틀랜드 치기서고 그거를 바로 박경수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치기서 내용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고 그러면 이 유럽형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이 교회 제도, 민주주의에 의해서 교회 개교의 대표는 당회, 당회가 모이는 것들이 이제 노회, 노회가 더 모이게 되면 대회. 우리나라는 대회를 생략했습니다. 성장이 급하고 나라가 작기 때문에 대회를 생략했고 바로 총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당회, 노회, 대회, 총회.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회가 없고 총회. 근데 요즘은 대회의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헌법을 고치지 않고 실행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총회의 지역구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라도 지역, 경상도 지역, 뭐 중부 지역 이렇게 해서 자꾸 권역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한국이 국토로는 작지만은 교회가 많다 보니까 권역으로 좀 모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 사실은 교회법적으로 한다면 대회를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대회를 만들진 않고 그냥 권역별로 해서 실행단체만 운영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신조, 교회는 중요한 그 정신 가장 중요한 게 신조인데요. 신조가 유럽형은 일치신조라고 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벨직 신앙고백, 그리고 하이데베르크 신앙고백, 그리고 도르트 신앙고백,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내용은 대동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아 유럽형은 좀 다른 것을 같지만 똑같은 걸 믿는 건 아니다. 그러면 장로교회의 신조는 뭐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는 교회 정치는 대의제, 민주주의이고 신조는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같은 개혁교회지만은 유럽형 개혁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핵심이 아니에요. 제가 간단히 얘기했던 세 개의 신조가 있는데 내용은 대동소이에요. 그때 이 스코틀랜드는 먼저 개혁을 하고 치리를 하고 막 했는데 좋은 신조를 만드는 건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럽형도 오랜 세월을 거쳐서 나온 세 가지 합쳐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영미권 장로교회는 먼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아직 마땅한 신학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스코틀랜드 밑에 있는 잉글랜드, 지금은 뭐 다 하나가 돼서 영국이지만 잉글랜드에서 소위 여러분 잘 아는 그 청교도 전쟁 때 왕당파와 그리고 이 뭐랄까요 청교도 중에 이제 그 장로파 성공회가 잘못했으면 장로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 체제 때문에 감독제도와 장로제도라고 하는 대의제도파가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런데 장로파가 굉장히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장로파에 맞는 신앙고백을 만든 게 누구냐면은 영국 국회예요. 근데 영국 국회 이름이 뭐죠? 웨스트민스터죠. 여러분 아마 영국 여행 가신 분들은 그렇지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국회가 만들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만드는 과정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왕당파가 세지고 감독제도가 세지고 장로교파가 물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만들었는데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쓸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스코틀랜드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영국의 용도 폐기가 너무나 좋은 신앙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땡큐하고 그걸 가져와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소요리입니다. 대요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 헌법에 들어가요. 왜? 우리도 장로교회.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대의제도고 그리고 나서 가장 핵심적인 신조는 청교도들이 만들어서 성공회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쓰지 않게 되자 그거를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가져와서 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하마터면 잊혀지는 사라지는 신조가 되어버렸었는데 우리 장로교회로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핵심적인 신앙고백은 뭐냐?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래서 장로교회를 이해하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나 이것도 벌써 몇백 년 전이기 때문에 기본 정신은 받아들이되 계속해서 새롭게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서부터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왕치하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왕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오늘날 새롭게 필요한 신앙은 계속해서 또 우리가 만들어가야죠. 새로운 신앙을. 그래서 우리 교단 안에 헌법에 보면 뭡니까? 21세기 신앙고백이라는 게 있죠. 그게 왜냐하면 21세기 맞는 한국교회가 다른 신앙을 갖게 해서 또 새로 우리가 만든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전래된 신앙고백도 있고 우리가 만든 것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타 교단에는 이 신학이 발달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개혁신학, 신학을 제일 잘하는 교단이 뭐냐면 개혁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리교 중에서도 대부분은 성공회가 이제 감독제도 된 그 성공회 신학을 받아들였지만 일부는 개혁교회를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개혁, 감리교는 감리교인데 신학은 개혁교회를 가져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감리교 안에 막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웨일스 장로교로 바뀌어버려요. 감리교 시작했다가 신학은 개혁신학을 가져오고
또 침례교회도 일부는 감리교와 같은 그런 감리교 신학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장로교가 좋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뭐를 강조하냐면 만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침례교회는 일반 침례교회와 특수 침례교회가 있어요. 근데 특수 침례교회가 개혁신학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일반 침례교회가 더 무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회중교회라고 해서 대의제도도 민주주의는 좋은데 이 회의가 옥상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싫다. 그래서 우리끼리 개교회가 전부지 굳이 모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걸 회중교회라고 해요. 이게 일본에는 굉장히 많이 전파가 됐는데 한국은 장로교회 먼저 자리 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회중교회가 오려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회중교회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회중교회도 이 장로교 신학, 개혁 신학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오늘날 이 장로교회가 전 세계에 모이는 그 모임을 뭐라냐면 세계 개혁교회 협의회라는 말을 써요. 그 안에는 우리 장로교도 있고 유럽형의 개혁교회도 있고 그리고 회중교회에서도 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회 성체는 아마 여러분들 장로님들은 장로 모시볼 때 다 공부하셨겠지만은 카톨릭이나 성공회나 동방정회처럼 주교 밑에 사제, 사제 밑에 부제 이런 시스템, 그 위로는 또 교황이 가는 그 카톨릭은 그렇지만은 동방정회는 교황이 없기 때문에 총대주교가 여러분이 계시고 그 중에 제일 가는 총대주교가 있을 정도로 감독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의제도 각 단체는 민주주의지만 그 민주주의 단체들이 또 모여서 협의를 하는 민주주의의 결론을 또 협의를 하는 그러나 총회를 끝나게 되면은 총회가 또 회의 감독제도의 위험이 뭐냐면 인물에 의한 독재인데 이 회의가 총회로 끝나버리면 뭐가 생길 수 있냐면 회의에 의한 독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웬만하면 총회에서 끝내지만 헌법같이 중요한 사항들은 다시 노회로 돌려서 각 노회가 총회에서 후닥닥 날치기를 많이 했다 그럴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거를 노회 수위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노회가 다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노회가 또 다수가 될 때만이 그걸 헌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는 것이 대의제도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결정은 총회에서 하지만 우리 교단 이 장로교회는 총회가 최상의 기간이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다시 한번 노회에 재확인을 하는 안전장치가 있다고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의 개혁교회가 있고 제가 영미권의 장로교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민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다 받아들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에 가장 가까운 게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당연히 영국의 장로교회가 왔어요. 그런데 유럽에 있는 개혁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미국 안에는 다시 유럽형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개혁교회가 미국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선교를 하기로 결정했던 게 미국 국장로교회예요. 근데 선교사를 보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원래 인도로 가려고 했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기도하는데 한국에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혹시 내가 가야 되나? 이렇게 기도해서 결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장로교인이 아니라 좁은 의미의 유럽형 대륙에 있는 개혁교회가 미국에 와서 이식된 미국형 개혁교회예요. 그래서 뉴 브린스윅이라는 신학교는 미국의 개혁교회 신학교예요. 그래서 이분도 개혁교회 목사예요. 근데 가깝다고 그랬죠. 가깝고 미국엔 다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이 북장로에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달라고 했는데 보내줄 교회가 없고 당신들은 보낼 교회가 보내는데 보낼 사람이 없고 나 보내주세요. 그래서 한국이 제일 먼저 온 언더우드는 한국 장로교회 시조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장로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오리지널로 장로교인은 누구냐면 바로 이학교를 세운 마크 베시예요.
그래서 이 초창기에는 이런 복잡한 게 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가면 뉴 브룬스윅은 미국 개혁도시라는. 근데 세 문학교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가깝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개혁교의 전통도 들어오고 장로교도 있고, 그러나 물론 다수는 장로교인데, 초창기에 한국 장로교의 문을 여는 것은 역설적으로 유럽형 개혁교의 출신의 언더우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장로교 정신이 철두철미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한 마핏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로는 신약에서 보면은 감독, 장로, 집사랑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신학을 구성하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 중에 가장 어려운 신학이 뭐냐면 직제론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나 신약의 정신은 뭐냐면은 한 사람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집단 지도체제라는 겁니다. 근데 집단 지도체제로 대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감독이고, 집단 지도체를 이루고 있는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부르고, 교회에서 또 특별한 사명에서 부른받은 사람이 집사. 그래서 감독 집사, 감독 장로 집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는 안팎의 위기가 있어요. 바깥의 박해와 안쪽의 내 이단. 그래서 제일 신속하게 하려면 어떡합니까? 집단 지도체제가 아니라 1인체제 아니면 2인체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도 보통 때는 집단 지도체를 하는데 전쟁이나 이럴 때는 뭘 뽑냐면 임페라토를 뽑아요. 그 엠퍼러라고 하는 원래는 그게 독재관이라는 거예요. 독재관. 독재란 말에서 어감이 안 좋지만 혼자서 위기 때는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되 위기가 끝나면 다시 또 그 사람이 물러나는 그런 제도인데, 여기도 그런 위기가 많다 보니까 언제 회의하느냐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감독 중심의 제도로 바뀌면서 이제 감독이 여러분들 중에 대표였었는데 이제는 감독 장로가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되고, 이 장로도 사제가 되고 평신도가 그리고 집사도 집사가 아니라 부제가 돼요. 그래서 주교, 사제, 부제가 되는 이 계급이 되고 이것이 모두 다 사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에는 평신도가 맡은 직분이 없어집니다. 평신도가 하려면 교회 가서 앞에서 벌어지는 미사를 참관만 하고 오면 돼요. 할 일이 없어요. 맡겨주질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교회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라고 해서 다시 평신도들의 직분, 장로와 집사 제도로 회복시킨 분이 누구냐면 깔뱅이에요. 그런데 최초에 깔뱅이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누가 뽑았습니까? 누가 뽑았어요? 총회장이 임명했습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뽑았어요? 네. 구청장이 뽑았다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깔뱅이 시대의 최초의 당회는 오늘날 당이 안 달라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스위스형은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나왔다고 했죠. 그럼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왕 대신 시의회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교회의 독립성을 당연히 생각하는데 기독교 국가에서는 교인과 시민이 같아요. 그때 이 시민에 대한 통치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당회를 만들었는데 목사는 뭐 목사지만 당회를 만들 장로를 뽑을 때는 교회가 뽑는 게 아니라 시흥에서 보내준 사람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꾸 깔뱅이 나중에는 장로님들이 교회보다는 시위를 생각하고 자꾸 교회의 당회를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의회에서는 시의원으로 하되 교회 들어오시면 장로님으로 해야지 자꾸 시의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정치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코틀랜드로 가면서 존 노스가 당회를 완전히 교회 자체의 조직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됐습니까? 그 교인들 가운데서 투표해서 누구든지 자격이 되면 장로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뽑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장로교 교인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뽑아서 장로가 돼서 오신 거지, 깔뱅이 시대였으면 여러분이 먼저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돼야 여기가 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거기서 이제 다른 무덤이니까 일부를 뽑아서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시의회에서 보낸 사람들을 교회 대표로 받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역이 되지만 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늘날의 시스템을 만든 것은 깔뱅이 아니라 전도사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제도가 만들어질 때도 이제 항존직과 임시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직 자체가 성경 시대만 있느냐 아니면 지금도 있느냐 항존직이야. 그래서 뭐 예언자라든지 사도 같은 건 임시직입니다. 지금 없어요. 그러나 장로나 목사 같은 거는 계속 있다고 봐서 우리가 항존직이라고 해요. 근데 항존직은 직이 계속 가느냐 마느냐예요. 그 다음에 이 그거를 맡은 사람이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평생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직무도 교회 역사, 장로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평생직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임기제도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항존직을 생각할 때 장로님이 평생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 가운데 그 일부다. 그리고 평생직과 항존직은 다르다. 항존직은 누가 되는지 상관없이 이 직군이 계속 가느냐 아니면은 지금은 필요 없느냐 지금도 있어야 되는 거 항존직이고 그걸 맡은 사람이 임기가 평생이냐 아니면은 단기냐에 따라서 평생직과 임기직으로 나눌 수 있다. 다른 말은 종신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항존직과 종신직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뭐 한국에서 뭐 똑같이 써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적용할 때 임기에 대해서 종신직이고 그 직 자체는 항존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사중 제도의 핵심적인 그 내용은 뭐냐? 목사는 목사끼리 동등한 겁니다. 시스템에서 뭐 담임 목사님도 있고 부목사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종교개혁은 감독, 사제, 부제의 시스템을 거부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장로교는 목사가 복수가 있을 때는 팀목회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은 잘 적용이 안 되죠. 왜? 이 동양 문화권은 직제, 이런 계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형은 이제 상당히 팀목회가 안 되는 형태인데 원래는 목사를 동등하다. 장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장로제도를 왜 만들었냐? 초대교회도 그렇고 깔끔히 다시 만든 것도 우선적인 관점은 뭐냐면 교회의 명성을 돌보는 거예요. 목사님과 돌보는 목사님 혼자가 전 교인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교인들의 영적인 컨디션을 알고 당에서 같이 의논해서 이분은 더 격려할 사람이냐 이분은 치질을 할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의논하는 거고 또 한참 위기가 있을 때는 누가 진짜 교인인지 아니면 교회를 파괴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일일이 참석을 해서 심방을 해가지고 특히 성찬 전에는 토크를 줍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적 상태를 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고 토크를 줘요. 그러면 성찬 때 그 토크를 가지고 나와서 성찬과 바꿀 정도. 왜? 성경에 너희들이 죄를 분별하지 않고 성찬에 임하게 되면 죄를 묻거나 마찬가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장로님들이 영적인 취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근데 이제 오늘날은 교회를 운영하는 데 더 비중이 많은데 원래 목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이 영적인 관심이 더 많아져야 되겠고 교회 또 많은 운영의 많은 부분들은 사실은 집사님들과 동역을 해서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그걸 다 하시면은 사실 집사님들이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럼 이제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데 그게 장로와 집사도 이게 계급이 아니거든요. 역할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 자기의 정체성과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대표로서 대표성을 가진 지도자지만 동시에 그 실제로 할 때는 현재에 있어서는 영성적인 걸 좀 더 강조하고 일 같은 거를 좀 더 집사님들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도, 개척, 성장, 순교, 사회적 지도적 다양하게 기여했어요. 제가 좀 이따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집사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 안팎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깔뱅은 교회 안팎으로 봉사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네바의 모든 문제를 집사님이 깊이 관여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집사 기능이 교회 안에 일만 하는 걸로 주둔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사회 상부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비판을 받는데 사실은 집사님들의 역할이 더 활성화돼요. 그래서 교회 안팎에 봉사하는 일들을 더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집사 중에 장로가 되는데 그건 임기제니까 장로가 된다면 다시 집사가 돼서 나는 집사가 원래 맞는데 교회에서 임기 동안에 장로를 하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장로를 했는데 내가 원래는 나는 집사로 처음부터 임명을 받았고 그걸 위해 사명을 생각하기 때문에 난 다시 집사가 되겠다 해서 임기가 끝나고서 다시 집사로 돌아가서 집사일을 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을 정도로 교회 안에는 이 모든 기능들이 다 중요하죠. 그것이 교회가 교회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간단한 정리는 대의제도에 있어서 목사 장로는 동역자입니다. 그 교회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사와 장로가 서로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같이 일하도록 만드는 너무나 좋은 파트너예요. 그래서 이 관계만 활성화 되면 교회 문제가 대부분 없어져요. 근데 이제 마귀가 역사에서 자꾸 이 갈등이 생기는데 이것에서 갈등이 시작하면 교회가 발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라는 의식을 목사도 생각해야 되고 장로님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대표로서 늘 성도들의 그 목소리가 정말 대변하는가 내 생각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임기제도를 두고 또 때로는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장로로 아니면 장로가 아니게 되고 업소으로 답해서 결의권을 주든지 아니면 결의권이 안 되면 참관권을 줘서 의견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장로계도 얼마 전에는 청년이 초대장을 했어요. 청년이. 왜냐하면 대표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사회적으로도 여러분 장로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했죠? 세상에서도 좋은 평판을 가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들 교회 안에만 있는데 물론 목사님이 사회적 기능도 하지만 장로님들 삶 자체가 사회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평가도 받아야 되고 세상의 평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평가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장로로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회적 기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국은 이제 선교의 성공 사례와 교회 성공 사례가 있는데 한국의 여러 교파가 왔지만 특히 북장로교가 한국에 와서 선교했는데요.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잘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 북장로교가 전 세계 한 20몇 국가에서 일했고 중국까지 큰 데는 선교부를 현지 성교부를 몇 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한국은 작기 때문에 하나만 만들었는데 하여간 단일 선교부로서는 가장 많은 예산과 가장 많은 사람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이제 선교사님들도 저도 몽골에서 선교를 했었는데요.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정책이 있으면 집중이고 정책이 없으면 중복이 됩니다. 내가 한국에서는 선교사님들의 정책을 가지고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한국 교회가 이만큼 컸고 더구나 재정을 엄청나게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믿음이 좋잖아요. 교회 성공회에서 얘기할 텐데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헌금을 가지고 교회 모든 걸 운영해서 한국의 선교 자금은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다른 데서 돈 선교하는 데는 건물 짓고 교인들 월급 주더라고 바꿨는데 우리는 교회 쓸 돈이 없어서 전부 다 교회에서도 교회가 아닌 교육과 병원에서나 기타 기관에서 일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그리고 처음부터 3자 정책을 선교사님들이 지켰고 그리고 어떤 일인가 교회 연합을 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제 WCC라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 연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선교와 교회와 일치를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득권이 되게 되면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유럽이 오랫동안 하나님이 중심지였는데 하나가 안 됐는데 선교는 역사가 짧고 또 변방이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먼저 연합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났냐면은 먼저 개혁교회, 넓은힘의 개혁교회 이 교회 그 안에는 유럽형 개혁교회와 미국 장로교회가 있는데 이 안에 어떤 공감대가 있는가? 선교지에 만일 개혁교회를 세울 때는 개혁교회만 이렇게 하나만 세우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초교파 교회를 만들자는 움직임도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1905년에 감리교와 장로교가 모여서 한국에는 예수교회를 만들자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서 2년 후에 결국 이제 갈라지면서 장로교가 태어났는데 장로교회가 그때 한국에 사역했던 선교교가 4개였어요. 미장로교, 남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교회 연합의 정신이 없었을 때 어땠습니까? 4개 교회 생기는 거예요. 그때 초교파는 안 됐지만 개혁교회가 뭐라 했죠? 하나만 세운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만 세운다. 그래서 장로교, 우리 이 장신대도 하나가 됐어요. 선교사들이 모여서 같이. 그래서 1950년까지 어땠습니까? 우리가 하나였어요, 장로교. 근데 50년 이후로 교회가 이 일치를 지키지 못해서 고신이 나가고 또 한신이 나가고 총신과 장신이 갈라지는 50년대에 세 번이나 크게 갈라져서 우리 장로교가 만신창이 된 거죠. 지금은 또 다시 다 살아났지만 50년은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기억하기 힘든 그런 시기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님이 뭐죠? 교단님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근데 우리가 보통 장로회란 말도 쓰고 장로교회란 말도 쓰는데 왜 우리 교단의 끝이 장로회로 끝날까요? 그거는 아까 제가 말했죠. 1905년에 예수교회를 만든다고 했죠. 한국에 대한 예수교회를 만들었는데 안 됐어요. 그럴 때 현실적으로 장로교를 만들지만 하나만의 장로교를 만들지만 이 꿈을 버리지 말자 해서 대한 예수교를 남겼고 뒤에다 교회라고 하게 되면 이게 영원히 갈라질 것 같은 가슴 아픈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라는 말을 쓰지 않고 회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예수교회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안에 현실적으로 집단이 장로교란 집단도 있고 감리교란 집단도 있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름을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감리교도 기독교 대한감리교 오늘날 모든 교파들은 다 그 시스템이에요. 나라와 그리고 기독교 아니면 예수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네 교단을 넣는데 왜 넣느냐 왜 그런 시스템이 생겼냐는 거는 우리 장로교가 만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교회 일치의 생각이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을 보게 되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보다 앞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12신조예요. 우리 교단이 처음 받아들인 신조인데 동로회 때 받아들였는데요. 이 신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인도 장로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먼저 선교사들이 장로교를 만들면서 신조를 만들었는데 아시아끼리는 같은 신조를 하면 좋겠다. 유럽이나 영국에는 일치 신조나 웨스트민스터가 있지만 아시아는 아시아가 있는데 기왕이면 인도에 종교를 만들었으니까 같이 쓰면 좋겠다 권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인도도 에큐메니칼 신조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모든 장로교가 받아들이는 에큐메니칼 신조고 그래서 1924년부터 우리는 기독교 교회협의회 전신인 그 연합공회에 있었고 1948년에 우리가 창립회원이고 그리고 새로 생겼는데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이 뭐였냐면은 냉전이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도 나오고 공산주의도 나왔을 때 WCC가 창립총회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있으면서 잘못된 것을 비판하자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년 만에 한국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이데올로기만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이 남침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유엔과 더불어 이 남침을 문제 삼아서 한국에 이 유엔군이 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WCC는 한국과 한국 교회를 살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WCC 통해서 사실 엄청난 전쟁 구호가 일어났고 그때 밀가루 하나 안 얻어먹은 분들은 아마 50년 이전생들은 다 없었을 정도. 그랬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열받아가지고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됐잖아요. 근데 WCC의 의장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공산국가의 대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국가적으로는. 근데 너무나 난처하게 됐죠. 같은 공산국가가 일으킨 전쟁을 문제 삼아. 그래서 그분이 탈퇴를 한 거예요. WCC. 그래서 1992년까지 약 40년 동안 중국이 WC에서 나갔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교정책, 3대정책을 치렀고,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교회가 됐고, 그래서 옛날에는 전도를 안 하면 세례도 안 줬어요. 전도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큰 손실을 못했는가, 성경 많이 읽고 전도 많이 하면 아무도 사람 건드리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후배 장로님들이 혹시 장로 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은 성경을 꿰뚫고, 그 다음에 교인들 전도왕 되면은 교회에서 저절로 읽습니다. 막 장로님 되시고. 왜냐면 한국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 있는 거죠. 다른 조건보다. 그리고 복음을 실천하고. 그래서, 근데 교회가 너무나 급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임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리제도가 많았습니다. 장로가 없는데 벌써 장로 시스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영수라는 걸 만들고, 목회자가 없는데 벌써 목회자가 막 필요해요. 그래서 조사라는 걸 만들고, 아직 집사가 있었는데 아직 열민이 안 되는 또 집사가 필요하니까 서리 집사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서리들이 다 많았어요. 서리 장로가 영수고, 서리 목사가 조사고, 서리 집사가 이제 그 오늘날의 집사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민족적으로도 3일 운동을 통해서 나라 사랑을 했던 걸 여러분 다 아시고, 또 장로교 한국이 얼마나 크냐면은 처음에는 2대 종교가 있었어요. 장로교와 감리교. 그러나 감리교가 우리의 교세 한반 정도밖에 안 됐죠. 그 다음에 순결교가 나왔고, 그리고 침례교와 오순절이 왔고, 오늘날은 이제 독립교회가 많이 나타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뭐냐, 그 과격한 종교개혁의 후손인 메노나이트가 한국에 최근에 들어왔어서 한국의 교파가 굉장히 큰데, 한국은 외국에서는 신학을 다른 국가가 많이 받아들였는데 한국에서는 신학이 아니라 제도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감리교는 굳이 장로교와 구분이 안 돼요. 또 침례교회도 원래 침례교는 장로가 중요하지 않아요. 집사가 중요한데 한국은 거진 침례교가 장로교랑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 장로님들이 장로제도를 잘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한국의 대부분 교회 시스템이 장로교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작이라는 말을 얘기했는데, 크고 작은 나무 섬기라 하는 말로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연합도 이제 초격파적으로 우리가 NGC 한국기독교회협의회에 이제 한기충도 나왔고, 그다음 이제 그게 또 이제 한교회라고 갈라졌다가 또 교단장 협의회와 같이 해서 오늘날은 한교총.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의 현직 총회장인 유영목 목사님이 이 한교총의 대표회장도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초교파에도 열심히 했고, 또 한국 장로교끼리는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인데 거기에도 우리 교단이 애썼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중도로서 화해와 일치에 애쓰는 그런 교단이라고 여러분 말씀 주겠습니다. 그럼 장로님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끝인데요. 뭐 이론보다도 제가 충분히 이론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에 나타난 장로는 어떤 장로들이 있었는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독삼, 이승훈, 조만식, 김응락, 이상재 등이 한국의 성장과 민주화, 통일도 모든 분야에 많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조독삼과 이자익은 조독삼과 이자익은 원래 조독삼 장로님의 그 머슴이었어요. 근데 둘 다 믿음이 너무 좋아. 그래서 장로선교에 둘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은 그만큼 기독교가 개혁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누가 됐냐면은 이자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자기 머슴이 되고 주인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상할 텐데 이분은 겸손하게.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 겸손하게 이자익을 모셨고, 나중에 이분도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두 장로가 아주 한국의 표본이 되고, 은혜로 그 교회가 이 금산교회가 되고요. 지금도 그, 우리, 저기, 전국에 가게 되면은, 이곳이 있습니다.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가 되는데요. 나중에는 이자익 목사님이 총회장까지 됐고, 1930년대에도 우리 교단이 막 어려운데 그럴 때 이런 분들이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독교의 정신을 설교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요. 기독교 정신에 충실한 장로님이었죠. 또 이승훈
조만식 이분들은 이제 교육이 나라를 기국한다 해서 기독교 교육을 했고, 이승훈 이분은 직접 33인도 있었는데, 나중에 아마 이 기성교회에 대해서 상처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를 떠나서 이제 혼자 신앙을 지키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고, 조만식 같은 경우는 오선학교를 계속 지키면서 나중에 그 한경진 목사님에게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승훈 장로님도 존경하고 조만식 장로님도 존경하고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또 김웅남 장로님은 6.25 때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일제시대 때도 많은 훌륭한 분들이 신체참배도 거부했지만은 특별히 그래서 이제 영락교회 가면 이런 순교비가 있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지켰다 하는 그런 그래서 교회 현장에서 순교하시는 분들 때문에 순교도 이렇게 신체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현장에서 있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겁니다. 또 사회상 이분은 원래 양반으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예수 믿고 연동교회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평생은 YMG 중심으로 뭐 언론이고 교육이고 별걸 다 했는데, 그 당시는 너무나 중요해서 사회장 때 인산인해가 있어서 장례를 치렀다. 그래서 뭐 큰 장례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해방 전에는 한국교회의 기독교와 장로님들이 그만큼 사회에 영향력을 미쳤다. 근데 이제 오늘날은 교회가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럼 이걸 회복할 분들은 누구냐? 바로 장로님들이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여러분 이제 그 교재가 제가 한번 보시면 좋은데, 한국에 이미 1917년부터 이광수가 교회가 너무 왜곡됐다. 그래서 교회가 계급적이 됐다. 교회만 한다. 교회지상주의다. 미신적 신앙이다. 무식한 목회자라는 걸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다시 섬기는 리더십을 가져와야 되겠고, 우리 미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국에 대한, 한국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옛날에도 교회를 욕하거나 교회를 욕했는데 요새는 예수님을 욕해요. 그게 안티기독교예요. 왜 교인과 교회가 나쁘냐? 예수가 잘못됐다고 할 점은 그런 일을 누가 벌어지게 했느냐? 예수님이 자처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반성을 해야 되고, 지금은 후기 근대 사회로 가면서 기성교회가 부진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의 소속감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서도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성을 붙잡고 그들이 다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지금 젊은이들은 자기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데는 절대 안 가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이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해서 여러분들이 법도 바꿀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제도적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바꾸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장로님들이 대표인데, 여러분 얘기만 하면 대표가 아니잖아요. 남들의 얘기를 들어야 대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교인들이 내 생각이 다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에 반영이 되는 거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